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경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몇 가지 부작용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법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업 실패 시 연대보증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창업자의 창업 의지가 저해된다는 의견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은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사업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연대보증은 상환을 위한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연대보증 폐지에 찬성하는 첫 번째 논거는 사업 실패 시 창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수 인력의 창업 의지를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한계기업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유입되어야 할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 번째, 공적 보증기관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강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신용 보증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이 추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경영자의 책임 경영 의지가 약화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공적 보증 제도를 통한 자금 공급이 축소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이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갖게 되므로 법인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시 개인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 기업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정보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 심사가 너무 과도하게 강화되면 보증 제공이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영 애로나 유동성 부족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보증 한도나 보증 여율 등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심사 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안장치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있습니다. 나아가 정책금융기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기관 간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실이 확대되어 보증 재원이 축소되거나 심사 강화로 보증 규모가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을 투입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